이 음악 안 들어본 사람 안 계시죠? 그런데 이 곡이 살인 누명 결백 처형을 여론 타국으로 향하게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헤이 클래식 김호정입니다. 요새 보니까 결혼식을 다시 잡는 커플들이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음악에 그렇게 큰 꼭 이거여야 된다 이런 음악이 꼭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 음악만큼은 고수를 꼭 했습니다. 바로 신부가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죠. 사실 이 음악이 왜 신부가 입장할 때 모두가 이 음악을 쓸까? 결혼할 때 워낙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냥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음악의 출처는 바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에서 또 마지막 장에 나오는 바로 결혼 장면이에요. 결혼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식에서도 또 이제 쓰이게 된 것인데 로엔그린이라는 이 오페라는 비극적입니다. 더더군다나 신부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죠. 엘자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동생이 실종된 상태로 이 오페라가 시작되죠.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모함을 받아서 엘자가 죽였다 이런 모함을 받아서 거의 처형의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백조를 탄 왕자가 나타나서 내가 증명한다. 대신 나랑 결혼을 하는 조건이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결백을 증명한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설화죠. 독일에 아주 유명한 오래된 이제 설화인데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 대신 이제 조건이 하나 있죠. 절대로 어디에서 왔는지 이 기사가 또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것.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 봐도 우리가 에우리디체가 오르페오가 이제 지옥으로 구하러 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볼 수밖에 없듯이 인간에게 있는 그 본능적인 정말 숙명적인 호기심 때문에 출신을 물어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타고 왔던 백조가 사라졌던 동생이 이제 변신술에 의해서 백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사는 자기는 이제 먼 나라에서 온 로엔그린이라는 그런 기사다. 그런데 이제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겠다 하고 떠나고 이 엘자라는 여성은 돌연사하게 됩니다.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바로 이 결혼식 음악이 그 질문을 던지기 직전 그때 나오는 거죠. 그러면서 아주 성스러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 신방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뭐 가사 자체로 봐서는 아무 이제 흠이 없어요. 앞날이 창창한 두 젊은이가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성스러운 이 결혼을 시작한다 하면서 굉장히 축복하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 바그너는 굉장히 화음의 결을 아주 촘촘하게 또 두텁게 사용하면서 전체의 그 규모를 늘리는 데 있어서 재능을 발휘했던 작곡가이니만큼 여기에서도 남자의 가장 낮은 성부부터 여자의 가장 높은 성부까지 네 성부가 함께 노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모두가 결혼할 때 바그너의 오페라 중에서의 합창을 듣는다는 거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이나 또 결혼하실 분이 이 결혼식 음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음악을 내가 쓰는 이유가 뭔가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결혼식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